2022 LCK 챌린저스 리그 썸머 스플릿 오늘의 두 번째 경기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자, 첫 번째 경기 프레디 프리온 대 젠제 대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명경기였어요. 그렇습니다. 두 팀 다 잘하는 팀이 만나다 보니까 그 짜릿함이 약간 한타에 계속 스며드는 것 같았고 젠지가 승리를 거두면서 다른 색을 보여주었던 것도 정말 대단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프레디 프리온도 정말 멋진 최후의 항전이 있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죠. 시즌 초반이다 보니까 많은 팀들이 많은 방향으로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프레디 프리온 하면 강한 상체로 게임을 찍어 누르는 것 이었는데 오늘은 바텀 쪽이었는데 그게 잘 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에선 누가 또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경기를 준비하는 두 팀을 만나보도록 하죠. 자, 농심 레드포스와 담원기아, 담원기아와 농심 레드포스가 만났습니다. 아, 화끈한 대결 또 만들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두 팀은 사연이 있죠. 결승전에 맞붙었었던 상대이니만큼 다시 한번 이렇게 빨리 만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네. 결승 리벤지 매치다 라고 네.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팀 스타일상 조금 느리게 가는 농심과 재빠르게 달리는 담원기아의 특색 있는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농심 레드포스 하면 사실은 화끈한 한방, 화끈한 매운맛 뭐 이런 거였는데 그렇죠. 최근에 약간 눕기 시작하면서 되려 성적이 좋지 않아요. 맞습니다. 사실 탱커를 이용해서 캐리들의 후반 한타력을 많이 상승시켜주는 그런 전략을 썼던 팀인데 요즘은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우리가 후반에 가면 이겨라는 수동적인 마인드로 게임에 진행되는 것 같고 담원기아는 조금 불안했던 시즌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초에 근데 좀 몸이 풀린 것 같아요. 네. 젠지를 이기면서 좋은 경기력으로 마지막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렇죠. 자, 최근 조금 부진했었지만 최근에는 또 승리를 거둔 두 팀이기 때문에 이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싶은 욕망이 가득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전체적인 KDA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만 저 미드 쪽에서 DPM은 상당히 높거든요. 미드도 정말 볼만하겠네요. 과연 뱀픽은 어떻게 준비를 해왔을지. 아, 농심이 진짜 막 코르키 뽑고 이렇게 하면서 최근 코르키는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 코르키가 나오는 토코 이후까지 무사고로 운행하기가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요즘 코르키가 주문 포식자를 섞는 템 빌드를 가져갔을 때는 용원을 상대가 가져갈 때까지 누젠도 안 뜨는 네. 그런 상대방이 운영을 엄청 잘 굴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경기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냥 코르키를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코르키는 안 돼요 이제. 이지리얼 칼리스타 뱀. 코르키가 뱀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배려 사실 농심 팬분들 입장에서 좋아. 아, 우리랑 코르키랑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맞아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심하면은 진짜 화끈한 불같은 한타 한방 빵 이건데 코르키는 멀리서 약간 촉촉 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언제까지 고요하게 버티고 버티다 투코 나온 이후에. 네. 그렇죠. 피에스타 선수가 마리로 휘젓고 그걸 마무리하는 원딜러 바이탈 선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이 안 나왔었는데 담원기가 코르키를 잘랐습니다. 아니 세나를 그냥 대놓고 하라라는 듯이 줘버렸거든요. 근데 세나만 가져가면은 탐켄치를 뺏어올 수도 있어요. 오호. 네, 그런 변수도 있습니다. 레드 쪽에서는 선택하기 좋죠. 세트로요. 오, 피에스타의 아리는 스프링 때 보셨던 팬분들은 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필승 카드였습니다. 네. 리신 버프 먹었죠 이번 패치 버전. 루신 보고 싶다 루신. 사실 루시드를 챔피언으로 표현하자면 리신이라는 카드가 제일 어울리거든요. 전 맵을 휘젓고 다니면서. 왔어요. 루시드의 리신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드디어 뽑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리가 나와있기 때문에 리신 플러스 아리 카운터 조합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르블랑까지 조합되면은 담원기아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뱀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오늘 이벤트를 좀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는데 또 이렇게 또 호응을 해주시니까 또 너무 감사하네요. 중계진 침필사인 이거 기합니다. 이벤트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네. 고수진 해설 브로마이드도 드릴게요. 네. 대형 브로마이드를 드릴 테니까 네뭐 네, 다트판으로 쓰시든지 그건 알아서. 그렇습니다. 반해보면 무서울 수도 있어요. 리신과 세라피 다툼이 아직 안 나왔는데 쓰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바루스는 요즘에 선택이 좀 뜸하긴 하지만 저는 좋은 픽이라 생각합니다. 자야로 가네요. 그렇죠. 하나밖에 뽑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난한 자야를 뽑았고, 사실 카이사를 보고 자야를 많이 뽑거든요. 근데 오히려 자야를 뽑고 카이사를 뽑았습니다. 이거는 리신 르블랑과 함께 도전 지향적인 색깔을 가져가는 감원 기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꽝 붙을 수 있는 상황만 오면 카이사도 승부를 낼 수 있다 보니까 뭔가 근접 챔피언들을 좀 섞어주고자 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플러스 라카까지 보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감원 기아에. 케인과 브라움을 밴하고 있는데 농실 레드퍼스는 구도 잡는 챔피언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럴 때 생각나는 것은 세주아니와 사이온 같은 친구들이죠. 그렇죠. 아마 리신 르블랑이 노골적으로 아리를 공략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픽 카드로 잘 버텨주는 친구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디에고도 정글링을 해야 되는 챔피언이라서 라이너에게 많은 신경을 못 쓰는데 지금은 아리에게 많이 써줘야 되는 그 픽이 완성됐기 때문에 좀 버티는 픽이 필요합니다. 레나타. 자야와 레나타의 조합이 무서울 수 있는 이유는 돌풍 이후에 한방 승부를 볼 때 자야가 질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구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라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틸러스 쪽으로 방향을 잡을 줄 알았는데 라칸을 뽑습니다. 이래서 라칸 밴을 안 했던 거기도 하네요. 아, 라칸과 자야가 적으로 만났다. 뭐 물론 스토리가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네. 아, 스토리를 보신 분들은 조금 묘하네요. 아, 예. 그렇죠. 둘이 부부 맞죠? 네, 커플 반대. 네. 아. 커플 싸움. 아, 커플. 네. 결국엔 리신 르블랑에게 CC를 넣어줘야 되는 챔피언이 4, 5픽에 나와줘야 되는 입장에서 노티드로스는 굉장히 좋죠. 걱정에서 스타일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갱플랭크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K를 좀 밴해놨기 때문에 나르와 오. 탑에서 세주하니 어제 타나토스 선수가 보여준 세주아니 플레이는 이 시즌을 통틀어서 가장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와, 이거 지금 저는 솔직히 이번 시즌에 나왔던 뱀픽 중에서 가장 복잡한 수싸움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분 전문가의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일단 농심 쪽에서 먼저 아리 선픽이 나오면서 우리가 미드 쪽에서 성공권을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뱀픽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지우 선수가 좀 한타 때 아쉬운 포지셔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피에스타 선수 쪽으로 포커싱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담원기아의 리신 플러스 아리를 카운터치는 미드 메이지 픽을 여기에는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담원기아한테 이런 픽을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지우 선수와 골리아 선수가 카운터 픽을 쭉쭉 가져간 만큼 바텀에서 힘을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와, 진짜 기대했던 챔피언들도 루시드의 리신 같은 카드들도 등장을 했고, 그리고 사실 지금 피에스타의 아리도 지난 시즌 오전 전승 카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나중에 무조건 필벤 쪽으로 올라가던 카드였잖아요. 그래서 르블랑 리신이 초중반 단계에서 정말 많이 미드를 찌를 수 있지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외의 픽들에선 농심도 탑과 바텀 쪽에선 주도적으로 메이킹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미드 대 그 외 라인 대 싸움이랄까요? 그런 구도로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미드 대 그 외 라인 싸움. 요것들을 어떻게 본인들의 흐름대로 끌고 갈 수 있을지 이 균열이 한 군데서 나오면 우르르 무너질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바텀 쪽에서는 갱플랭크의 도움을 받은 지우 선수의 자야가 좀 성장을 잘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카이사 라칸이 일방적으로 싸움을 걸 수 없는 매치업이거든요. 자야가 기터를 날렸을 때 혹은 노틸러스의 스킬을 아꼈을 때 막 돌진을 못하는 조합이라서 저는 아리 쪽에 포커싱이 가있는 담원기아 상대로 이번 경기 자야가 활약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야가 그림을 보여줘야 될지, 그리고 반대편은 카이사와 약간의 그런 느낌이에요. 카이사와 짝을 맞춘 라칸. 네. 예, 갈아타는 모습이었었는데 확실한 거는 전체적인 한타의 그림은 농심 레드포스가 난이도가
조금은 쉬워 보이죠. 담원기아 입장에서는 뭐 사이드를 통해서 풀어나가든 미드정글 쪽에서 잘라주는 움직임이든 계속 기반한 변칙적인 플레이가 남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갱플랭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은 세주아니에게 CC기를 맞으면 반대편에서 카이사 날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한두 번 당하면 바로 나가면서 게임 뒤집힐 수도 있어요. 자, 요런 부분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뭐 더 이상 감출 수 없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네. 들어서 패치 이후에 약간 스왑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요런 것들이 좀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항상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듯이 네. 우리 개발자분들은 항상 이 버그와의 싸움이 있어요. 근데 개발자분들의 입장도 조금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팬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손을 안 댔거든요. 네. 이걸 만졌어요. 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이 알고리즘이 뭔지 풀어야 되는 것은 인류의 공통된 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 지금 저희만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여러 가지 게임을 중계를 해봤잖아요. 네. 모든 게임이 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근데 팬분들도 이 챌린저스 리그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LCK도 챙겨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LCK는 저번 주부터 이미 많은 스왑 버그를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보여지고 저번 주에 오히려 챌린저스 리그가 스왑 버그 없이 무난히 매끄럽게 진행이 돼서 너무 클린해서 물어보시더라고. 챌린저스 리그 어땠어? 깔끔했는데요? 오 부럽다. 그래서 우리의 노하우를 다 전수했나요? 제가 뭐 산업 스파이가 여기 있어 알려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챌린저스 리그만의 독특한 노하우, 그리고 버그가 생겨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방법, 그리고 버그가 최소화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서 직접 공개를. 저 줄이를 틀 것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된 거 LCK의 노하우도 여기로 갖고 오면서 양 다리를 걸쳐 놓으면서 이러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뭐 알려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중 간첩과 함께 해설하고 있는 이동진 캐스터를 보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뭐 사실 여러 번의 저희의 만담 타이밍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진정 리그 오브 레전드를 사랑하시고 라이엇 게임즈를 아껴주시는 분들께서 약간 조금 이 게임 중계하다 말고 뭐 하는 거야? 네. 지금 이거 정규 대회 아니야? 왜 저러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녹화심에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과정임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루하지 않게 보내드리려고 네. 노력을 하는 거니까요. 그 노력을 조금 알아주시고 좀 내 성향과 맞지 않더라도 네.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클린하게 채팅도 쳐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클린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질문에 좀 답변을 많이 드릴게요. 무빙진 얼굴 봐서 참는다 감사 참아주세요. 그리고 고수진 마스터 갔나요? 못 갔어요. 안 물어봐도 됩니다. 이번 시즌은 망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물어보진 않았는데 약간 말투나 느낌에서 벌써 느꼈거든요. 그렇죠. 19연패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19연패를 어떻게 정말... 그러니까 저도 안 당하는 19연패를 그렇죠? 정말 거짓말 아니고 제가 진짜 패작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제 전적을 보고 우리 팀이 포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안 하던 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진짜 한 14연패까지는 해봤거든요. 저는 그 그림을 보지 않았지만 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전적 검색해보니 꼬꼬가 패작이다. 그렇습니다. 아, 나 던짐. 다찌 해라. 다찌를 꼭 본인이 하진 않아요. 그렇죠. 누군가 하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억울한 게 그 아이디가 고물상 사장님이거든요. 사장님 버렸습니다. 방송에서 아이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아, 괜찮아. 어차피 저도 뭐 개인 방송하고 하고 그러니까 네. 괜찮은데 버려서 괜찮아요. 진짜 어허. 난리 납니다. 아하. 근데 멘탈이 멀쩡하다는 게 되게 존경스럽고 사람이 말이죠. 처음에 화가 나요. 분노를 해요.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편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 19연패면 진짜 지려고 해도 이기는 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판을 한 번이라도 만날 법하지 않나요? 네. 근데 꼬꼬간 해설님께서는 네. 한 번도 그런 판이 없었다. 그러니까 버스를 그냥 운행하는 친구들이 한 10판 중에 한 판은 꼭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모든 판을 잘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19연패
아, 물론 모든 판을 잘한 건 아니었겠죠. 나도 못한 판이 있었겠지. 꼬꼬가세 책임 소지에 대한 어떤 지분권에 대한 네. 연패 늪에 빠진 이유. 이거는 스스로 뛰어든 건지에 대한. 아무튼 좀 초반에 좀 못하긴 했는데. 네. 아 이게 하다 보니까 결국엔 제 의지대로 안 되더라고요. 패작 맞네 뭐 이런 얘기하시고 오늘 뭐 드셨나요?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였나요? 예. 오늘은 이제 그 치킨. 치킨? 예. 닭튀김과 그 뭐냐 제육볶음. 오. 거기에 기타 반찬들. 오. 훌륭했어요. 그럴싸한데요. 네. 고수진해설이 또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아 네. 기가 막히죠. 군부대 앞에서 이제 치킨집 때문에 꼬꼬가시 됐다는. 네. 와. 꼬치킨이라는 그 치킨집 이름 때문에. 그래서 네. 제가 궁금해서 쳐봤거든요. 네.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 부대 앞에. 네. 아 원주거든요, 그쪽. 부대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기는 잘 모르겠어요. 배달로 먹어서. 근데 이제 막 그때 군 생활할 때 힘든 군 생활에 힘이 되어주고 그 저칼로리를 채워주는 칼로리가 되어주고 여자친구 면회 오면 이제 그 여자친구랑 같이 치킨집에 가서 추억도 쌓고 그 여자친구랑은 다 헤어지셨죠? 아이, 그렇습니다. 잘 살고 있겠죠? 네. 수많은 여자친구들이 이제 면회를 오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와. 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가서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었을까요? 이제 고수진에서도 좀 능글능글해져서 웬만한 타격감이 없는데 그렇죠. 이별 여자친구 이러니까 갑자기 이제 눈이 쾅해졌는데요? 눈이 왜 이렇게 뜨고 있지 내가? 많이 흔들리는 점이있는데 네. 여러분 놀랍게도 고수진 해설이 솔로입니다. 솔로기 때문에 많은 관심 있는 여성분들의 네. 뭐 어떤 기혼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어떤 고수진 해설도 장가가고 싶다고 해서 제가 항상 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생각해봐라. 그렇죠. 예, 아직은 좀 이를 수 있다. 라고 항상 말씀해 주시죠. 리라 해설계도 마찬가지고 네. 저는 모든 후배들에게 얘기합니다. 결혼은 죽음과 같다. 와. 최대한 죽을 것처럼 싫다는 게 아니라 네. 뒤로 미룰수록 좋다. 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뒤로 미룰수록 좋다. 그러나 단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네. 예. 미루도 미루다 못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든든 선수가 다시 세팅하는 과정에서 룬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물론 결혼을 늦게 지금 형수님 여기에요 이런 채팅 치시는 가족분들 계신데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지만 네. 뭐 수많은 인류의 남성이라는 그 성별을 달고 있는 분들께 네. 인류에서 그리고 사실 저는 여성분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늦게 할수록 좋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단 네.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예. 어느샌가 저희 이동진 캐스터 형님께서 네. 철학가가 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좀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제 주변에도 이제 뭐 40대 중반을 훌쩍 넘긴 반백을 바라보면서 아직 총각인 형들도 있거든요. 그런 모습은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늦을수록 좋긴 좋다. 아. 단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아니에요. 그 반백이 형님도 하실 수만 있다면 그분이 진정한 승자다.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노년의 노을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기르고 있는 강아지를 쓰다듬고 해질녘 이제 그 옆에서 누군가가 앉아 있느냐 없느냐는 네. 인생의 큰 차이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그렇죠.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네요. 네. 일단 저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태능 선수촌 전화번호 올리고 이런 모습이신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진천 선수촌으로 옮긴 지 오래입니다. 그렇죠. 네. 태능 선수촌에 아무도 없고요. 자, 많은 분들이 역시 그치 남자나 여자나 결혼 너무 힘들어 맞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뭐 준비 과정도 힘들고 뭣도 힘들지만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제가 결혼하는 게 좀 상상이 안 갑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 또한 뭔가 저한테는 버겁다? 라는 생각도 들고. 결혼하는 그 과정이 상상이 안 갑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결혼하고 난 이유는 상상도 못할 일이 많죠. 아, 그런가요? 상상도 못할 일이 많죠.
야. 로스진에서는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봐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동생들하고 뭐 밥 먹고 뭐 술자리 하고 10원이라도 내게 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진짜 너무 맨날 사가지고 먹을 때마다 너무 미안했어요, 진짜로. 예. 저는 동생들에게 그런 형이었어요. 네.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는 야, 싼 거 시켜. 수진아, 너 이거 네. 다 먹을 수 있어? 아. 너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이런 걸 꼭 물어보죠. 다 먹을 만큼만 시켜. 그렇죠. 맨날 좀 상다리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또 오고 그랬었는데. 네, 안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고수진에서는 형 2차는 제가 살게요. 이러면 예전에는 야, 가만히 있어. 형이랑 먹으면서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데 지금은 야, 형이 할게. 네. 야, 형이야. 아, 이거 형이 한다니까. 그거 참 뭐. 그렇죠. 아. 갑자기 신발끈 풀리고. 네. 아, 신발이 벗겨져요. 아, 그래요? 양말이랑 같이 벗겨지고. 예. 네. 이렇게 변합니다. 예. 네. 뭐 꼭 결혼 때문이다. 근데, 예. 근데 아까 텐션을 예. 계속 높인다고. 아, 그렇죠. 예.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고, 네. 많은 분들께 추천드려요. 그렇죠. 결혼을 꼭 해야 되고, 인생의 동반자. 저녁이, 나의 인생과 함께 저물어지는 네. 그 노을을 석양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그 벤치에 앉아서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앉아있는 모습을 생각할 때 네. 그 옆에 누군가가 있냐, 네. 없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동진이 형이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형이니까 얘기하니까 또 투자 생각이 나네요. 네. 자, 무빙진 네. 오피셜 결혼하고 난 저물었다. 네, 네. 예, 뭐 네, 약간 저물고 있다. 그 정도. 저물기 시작했다. 뭐 그 정도. 나보다는 이제 가족을 생각하고. 근데 궁금한 게 있네. 시청자분들 중에도 결혼하신 분들이 꽤 있겠죠? 있을 수 있죠. 있겠네요. 우리 유부남 분들만 네. 우리 1번 한번 쳐주실래요? 우리 시청자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 네. 결혼했다. 결혼했다. 아니면 결혼을 계획 중이다. 네. 하시는 분들 1번. 근데 이럴 때 보면 꼭 자기 중학교 2학년 뒤에 손 들고 있고. 그런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번만큼은 자제 좀. 네. 네. 자, 파티 탈퇴당하면 어떡하네요. 예. 2번. 다 2번만 다들 한 분이 1번을 한 분이 1번을 그리고 0번 찍으신 분은 뭐죠? 0번은 뭐죠? 0번. 설마 갔다 온? 돌아온. 갔다 온? 네. 3번을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1번 분들 그래도 조금씩 있으시네요. 예. 그래도 많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살 딸이 계신 우리 가족분들 계시고요. 선배님이시네요, 저보다. 그렇죠. 에코. 네. 되돌릴 수만 있다면. 에코. 네. 뭔가 네. 되돌릴 수만 있다면 네. 다시 한번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네. 네, 저희 아내를 만나서 다시 한번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 행복한 시간을 네.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그 설레임. 그 연애 시절 때 달달했던 그 느낌. 평생을 같이 약속하면서 그렇죠. 미래를 그리고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네. 진짜 이렇게 재능이 많으세요. 역시 훌륭한 연기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약속의 순간만 없었더라면. 약속의 순간만 없었더라면. 사실 이제 뭐 저희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퍼즈가 길어질수록 어제도 라디오쇼, 어제는 투자쇼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송과 전혀 관계 없는 이야기들로 흘러갈 때가 많아요. 이 부분이 불편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만약 다음 퍼즈가 생긴다면 리그 오브 레전드와 관계가 있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렇죠. 저희 아내와 제가 결혼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가치관은 조금 여러분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미 결혼을 계획하신 분이나 결혼의 상대자로 적절한 내 사랑을 만났다, 영혼의 동반자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조언만 드릴게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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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권을 넘겨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나 봅니다. 네. 안주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죠. 경제권을 박탈당하는 순간 남자든 여자든 경제권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넘기는 순간 네. 자신의 인생의 파라를 없애는 것과 같다. 아. 네. 자,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이 슬픈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다행스럽게도 모든 경기가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경기 속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확인하시죠. 2022 LCK 챌린저스 리그 서머 스프릿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블루 진영이 농심 레드포스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담원기아의 진영입니다. 담원기아의 이제 라이너들의 스펠이 상당히 공격적이네요. 순간이동을 들 수도 있었지만 르블랑도 점화하고 세주안이도 점화를 들고 왔습니다. 그렇죠. 리신이 캠프보다는 라인 개입을 좋아하는 챔피언인 만큼 스펠도 이렇게 들었을 때는 효율을 잘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우 선수의 챔프 폭을 보면은 바루스도 있고요. 이렇게 콩콩이 잘 쓴다는 것 자체가 좀 라인전에 힘을 쓰는 선수인 것 같아요. 라인전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네. 어떻게 보면 신인이잖아요. 대신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게임을 하려는 룬 선택과 챔피언 폭이 보입니다. 그렇네요. 미드와 탑 쪽에서는 라인을 수비적으로 운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초반 상황에. 그것을 바텀 쪽에서 좀 강하게 밀고 나가면서 좀 밸런스를 맞추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콩콩이 자야가 너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라인전은 강한 편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3분할로 됐을 때 아리가 미드 푸시가 되고 있고 그쵸. 농심 레드포스의 바텀 듀오는 리시를 안에서 바텀 주도권을 갖고 있다. 여기까지가 체크가 되네요. 일단 초반에서 푸시를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글러들이 서로 블루 쪽에서 먼저 스타트를 하면서 역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그렇죠. 담원은 리시를 하고 와서 리신이 블루 시작을 한 걸 알고 농심 쪽 비에보는 레드의 와드를 박아놨잖아요. 담원기아가. 그래서 네. 서로 정글러들의 동선이 읽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카이사 라칸이 바텀 쪽에서 아예 라인전 자체를 회피해버리면서 라인을 당긴 것도 이런 정글의 위치에 좀 영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아랫동선이냐 뭐 윗동선이냐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 결정하죠. 그렇죠. 그래도 결국 양팀 정글러가 미드에서 만날 것 같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동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건 피에스타 선수의 아리가 르블랑 상대로 딜결을 좀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피에스타도 어제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팀의 활력소가 연패를 끊는 원동력이 됐죠. 맞습니다. 다 만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자신감을 얻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이번 경기에서는 미드가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는 이유는 만약에 잡혀버리게 된다면 그때부터 비에고가 좀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안정적인 모습이 필요하고요. 자, 신디가 먼저 내려왔어요. 이거는 자야가 모든 스킬을 써서 바텀 킬각이 안 나올 것 같고 이게 오, 다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자, 기절 바로 풀었어! 와! 와! 와 이거는 루시드. 진짜 루시드만이 가능한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양팀 정글러가 동선이 서로 갈린 걸 알고 사이드에 갱킹을 시도했는데 그렇죠. 루시드가 직격탄을 냈죠. 네. 아 루시드의 명품 리신 이런 걸 보고 싶었다고요 팬들은. 그렇습니다. 진짜 리신 하면은 챌린저스 리그 내에서 1황 단연 루시드인데 이거 음파 맞춘 건 진짜 엄청난 컨트롤이었습니다. 저 전멸도 있고 귤도 있는 갱플랭크인데 와 Q를 전멸로 쓰면서 맞추고 킬각을 정확하게 냈습니다. 대구 꽂아놓고 이걸 어떻게 살아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킬을 네. 저게 아마 많은 리신을 플레이하는 유저분들께서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미니언이 너무 가까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루파가 미니언을 맞을 때만큼 이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없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왜? 전멸 빼는 거는 확정이었는데 오히려 본인의 전멸을 그냥 일방적으로 낭비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었거든요. 킬을 못 맞추는. 근데 그렇죠. 루시드는 자신감 있게 맞추고 킬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순간이동을 피에스타 선수가 먼저 사용하면서 집에 왔는데 점화를 가지고 있는 르블랑이 집 타이밍이 되게 잘 잡혔거든요. 그러면서 아이템에서 조금 차이가 났네요. 자 우리 챌린저스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 이번 시즌 가족으로 합류하신 새 가족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지난 시즌 제 기억에는 루시드가 리신으로 8전 전승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와. 전승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고정밴이 되면서
한동안 만나지 못했고 이게 루시드의 리신, 루신의 복귀 무대입니다. 그렇죠. 패치가 진행되면서 사실 지속성 있는 오공과 비에고가 선수들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번 패치에 버프가 되면서 떠오른 선수가 루시드였는데 그렇죠. 바로 꺼냈습니다. 그렇죠. 스킬에 다 기본 데미지가 5씩 증가하다 보니까 조금 더 킬각이 잘 잡혀나 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등장했고 6렙 빨리 찍었잖아요. 이러면은 탑 더 한번 찌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멸 없기 때문에 리신이 킬까지 먹어서 6렙을 네. 찍었거든요. 저 든든도 알아요. 저 대포 먹을 턴이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주는 거예요. 방어 거리 주고 음파 맞추도록 아래쪽으로 대기하고 있죠 지금. 음파를 맞추고 자 또 차요. 발로 차겠죠. 붙어서 자 또 한 번 탑의 든든을 괴롭혀 줍니다. 이게 농심 입장에서도 리신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도는 거를 캐치하고 거리를 좀 둔 거거든요. 든든 선수가. 근데 리신이 이렇게 셀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든든히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멘탈은 지금 계속 지켜지고 있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알았어 그쵸 든든 선수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긴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호응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당하고 나서 조금 어이가 없었던 웃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루시드의 리신이 또 한 번 성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렇죠. 사실 이러면 농심 입장에서는 반대쪽에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갱킹 쪽으로 봤었죠. 라인을 푸시하고 포탑 방벽을 깨는 게 아니라. 그런데 갱을 잘 흘렸던 다먼기아 바텀 듀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먼기아가 일방적으로 탑에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나엘 선수도 어제 경기에서 보여줬던 폼 정말 인상적인 1대1 1기투 대결도 승리로 가져가면서 페이즈 상대로 잡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피지컬이 살아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카이사를 가지고 갔을 땐 얼마만큼 폭발력이 나올지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다몬기아의 바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은 안정감입니다. 그렇죠. 웬만하면은 바텀에서 잘 지지 않아요. 맞습니다. 자 초반 주도권과 리신의 성장을 바탕으로 첫 드래곤을 가져가는 데 성공하는 다몬기아. 그리고 바텀라인전 쪽에서 상대방도 계속 갱을 찌르려고 하고 있었는데 통하지 않은 이유는 바이블 선수가 수비 포지셔닝을 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노틸 그 닷줄각에 계속 본인이 먼저 각을 지워주면서 2스킬로 탈출하는 모습 때문에 정말 호흡 좋게 잘 계속 피해 나갔습니다. 그렇죠. 자 든든 멘탈 좋은 선수 같긴 하더라 라고 채팅 올려주셨는데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난 시즌부터 좀 어려울 때나 팀이 흔들릴 때도 든든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든든부터 무너뜨리려고 농심 상대하는 팀들이 탑에다가 좀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실패했을 때는 좀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상대방의 갱킹을 좀 즐기는 선수 같아요. 항상 죽을 때 더 크게 웃는 선수인 것 같고 이거 전멸 실쿨이라 살짝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카이사가 바텀이라서 전령 쪽 싸움 포기하고 가는 게 탑. 먼저 부딪히면서 자 음파. 자 이번에는 네, 이거까지 맞았으면 네. 진짜 네, 할 말이 없을 뻔했죠. 그래서 다몬기아가 용을 챙기기 위해서 한 턴을 쓴 걸 농심에 바텀 듀오가 전령 쪽 무빙을 쳐주면서 전령을 가져가는 턴으로 서로 교환이 됐고 다몬기아가 탑을 노렸는데 든든히 두 번은 죽었으나 세 번까지는 안 당했습니다. 아 우리 또 지난 시즌부터 빠지지 않고 보셨던 분들 같아요. 멘탈 좋은 수준이 아닐 듯 대단할 듯이라고 막 든든 선수의 멘탈 칭찬해주면서 막타로 강타사이온이라고 올려주셨는데 그쵸? 강타사이온도 있었고 초가스 랜덤픽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게 다 든든이거든요. 근데 충격적인 건 그때마다 라인전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소름이죠. 네. 맞습니다. 보통 뭐 갑자기 초가스가 뽑혔다든지 이러면 아, 나 때문에 망했어. 에이. 자책을 하면서 이제 다 모든 걸 내려놓기 마련인데 그때도 라인전을 이겼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그런 갑자기 랜덤픽 뜨고 그러면 막 0킬 3데스 하고 그래도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플레이했던 기억들이 좀 계속 나네요. 그렇죠. 매혹 좋았죠. 이 매치업에서 아리가 이제 슬슬 밀릴 때가 됐는데 피에스타 선수가 집탑을 한번 끊었고 이게 텔레포트와 점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에스타 선수가 라인전을 잘 끌고 갈 모습이 보입니다. 또 내려와요. 타나토스 주특기 탑 라인 밀고 미드 와서 궁 뿌리기 빙하 가고 바로 던지거든요.
아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너무 까다롭습니다. 사실 저 위치에 와드가 있어가지고 리신 입장에서도 되게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단가를 바로 질러 가는 와중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최단동선으로도 탑으로 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든든도 이제 두 번 내주고 나니까 조금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플레이가. 그렇죠. 상대 조합이 다이브도 가능한 조합이다 보니까 이렇게 라인을 마냥 묶을 순 없습니다. 이건 실드 같은 잘 읽은 것 같죠? 역갱강 보고 있어요. 자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바로 빼야 됩니다 이거. 터지면서. 근데 여기서 갱플에 그 궁극기가 없다 보니까 상대방의 발을 묶는데 좀 시간을 많이 쓰지 못했네요. 그게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실비가 이 게임을 잘 읽은 게 사실 전령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팀이 자야가 있으면 바텀 쪽에 전령을 깔기 위해 게임 플레이가 진행되는데 순간적으로 탑 다이브를 봐줬고 자야는 자야대로 라인전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농심 레드포스가 초반에 이데스를 당한 거 치고는 전령도 가져갔고 게임을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갱플랭크에는 말려도 회복이 되게 빠른 챔피언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챔피언이 이렇게 정글에게 망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당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라인전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었던 아리에게 전령을 풀어줍니다. 자야는 뭐 반간 빌드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케어가 필요 없죠. 미드 1차 타워에 전령을 풀면서 체력을 다 깎아놨고 농심 레드포스 살짝 우회하면서 용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담원기아의 그 팀 특성상 두 번째, 세 번째 용을 되게 빠르게 가져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CR을 미리 잡아놨습니다. 단지 저기서 CR을 먹어놓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계속 모습을 비추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필요해요. 우리 챌린저스 가족 여러분들도 진짜 전문가가 다 되셨어요. 지금 이데스 치고는 게임 호흡 안 읽고 잘하고 있는 듯 미드 전령 타이밍도 좋고 라고 얘기해 주시는. 네, 그렇죠. 그쵸? 네. 오 스테전의 궁극기 던졌고 오 이거 회피 진짜 좋았죠. 피에스타가 지금 상대방의 상당한 투자값인 네. 한 턴을 흘려보내고 인장으로 멘탈 공격까지 시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용타임 때 세주하니가 내려와서 아리의 궁극기를 뺐는데 그러면 사실 갱플랭크가 네. 라인 푸시하고 올라올 수, 내려올 수 있거든요. 이거 5대 환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드래곤은 루시드가 떨어지고 라엘이 딜하면서 오 이거 빠져야죠. 하나를 잡아냈어요. 4대 5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비 타나토스까지 끊어요. 이거 추가적으로 더 볼 수 있습니다. 와! 매혹 맞췄어요. 이거 지금 제압골 들어가고 이거 한타 완전히 농심 레드포스가 화끈한 매운맛이 돌아왔어요. 농심 레드포스 심지어 사슬까지 걸어내면서 리신까지 커트한 농심 라헬을 제외한 전원을 잡아냅니다. 맞습니다. 사실 농심 레드포스의 아리의 궁극기도 없었기 때문에 갱플랭크도 안 불렀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4대5가 되네요. 이건 터졌습니다. 그냥 저 라칸이 그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기를 씁니다. 근데 한 명이 죽지 않고 결국엔 실비의 비호가 살아남으면서 상대팀의 스킬을 계속 쓰게 되죠. 아 이것이 농심의 화끈한 사나이 울리는 한타. 에 이게 체력이 적은 실비가 계속 갈아타는 게 껄끄럽고 잡고 싶다 보니까 한 명씩 계속 소세지처럼 빨려 들어갔어요.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추격하면서 아 대단한데요. 지금 자, 앞서 든든 선수 언급을 많이 드렸잖아요. 지금도 킬을 먹은 건 아니고 3 어시스트 했거든요. 네. 근데 탑 골드 상황 한번 볼까요? 와. 이게 든든이에요. 그렇죠. 탑에서 두 번이나 갱킹을 당했고 데스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든든이거든요. 네. 결국 그 강한 멘탈로 버텨내면서 채굴도 많이 했고 어시도 먹다 보니까 상황이 되게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타나토스 입장에서는 이거 탑 라인전 계속하는 거 의미 없다 계속 내려갈 텐데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고꾸라지게 되잖아요. 변수 없습니다. 농심이 그대로 굳힐 수 있어요. 비에고도 리신에 비해서 조금 활약이 아쉬운가 그냥 무난하게 했는데 리신이 너무 빛난다 싶었는데 지금 이거 보세요. 제압골 챙기면서 갑자기 와 이거 급성장입니다. 그래서 담원기아가 초반 게임 흐름을 잘 갖고 갔거든요. 탑의 주도권을 주면서 타나토스가 갱플랭크를 쭉쭉 압박하게까지는 좋았는데 네. 그 주도권을 가지고 미드로 갔는데 상대방의 챔피언이 R이고 피에스타가 당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거기서 게임의 흐름이 담원기아 쪽으로 안 간 것 같아요. 아 실비도 너무 좋은 모습.
수 있었고. 자, 미드 1차 타워의 전령을 풀어주면서 1차 타워 체력에 압박을 줍니다. 아리와 옆에서 노틸러스가 저렇게 서 있으면 사실 타워를 때릴 수가 없다 보니까 채굴도 타워를 철거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특히나 다몬기아 입장에서는 약간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힘이 상대방에 비해서 약한 조합이거든요. 초조합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게임을 굴려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세주안이의 턴이 별로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위드 주도권 또한 자야 쪽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사이드에 농심 레드포스의 정글 서포터가 먼저 도착하겠죠. 그러면은 결국엔 다몬기아 입장에서는 리신 르블랑이 사이드에서 일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은근히 어제 정말 너무 좋은 폼을 보여줬었던 라헬입니다만은 원딜 성장 차이도 좀 눈에 느껴지거든요. 네, 이게 아무래도 팀적으로 조금 더 움직인 것도 있었고 특히나 큰 교전에 있어서 자야가 킬과 어시스트를 좀 먹다 보니까 이게 카이사 입장에서는 Q 진화하고 거기에 중간에 뭐 열정의 검 이렇게 섞일 때 그때 주도권을 잡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주도권을 잡기 전에 힘 차이가 너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눈에 느껴진다 이런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눈에 보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자신이 없어요. 저는 해설들처럼 전문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주아니가 플래크 상대로 힘을 잃었죠. 왜냐하면 골리앗 선수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야를 노리자니 자야는 도주기가 좋은 원딜러거든요. 맞아요. 심지어 콩콩이 자야의 가장 큰 장점은 방금 말씀하신 그 도주기적인 부분인데요. 자야의 궁극기가 쿨타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근데 콩콩이 자야는 쿨감 세팅이다 보니까 한 1분 70초 이렇게 지날 때마다 계속 궁을 쓰는 거예요. 와, 1분 30초죠 지금은. 네, 계속 줄 겁니다. 자, 다몬기아가 좀 유지하고 있다, 여전히 유리함으로 갖추고 있다는 것은 이제 드래곤 스택을 잘 쌓고 있는 거였는데, 아, 상용 싸움이 이제 곧 오는데 이거 싸움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미드 라인 리드 주도권도 없고요. 갱플랭크가 이렇게 부시 주도권을 갖고 있을 땐 진짜 좋은 챔피언 중 하나거든요. 네. 이거 시야 못 뚫습니다, 다몬기아. 화약통 한 번 터지는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다몬기아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생각하는 거냐면은 오, 폭류 잘 뺐어요. 적들이 지금 깜짝 놀랄만 했고 조멸까지 뺐거든요, 지금 아리에? 맞습니다. 네. 골리앗도 Q 궁을 쓰는 게 나왔는데 순간적으로 궁극기만 누르다 보니까 풀벨 선수가 빠질 수 있었고. 자, 대중 나와 있는 상황이고 땡겼는데요. 하출견인 이후에 마이블이 순식간에 제압을 당합니다. 이런 면에서 리신 르블랑이 붕뜰 수밖에 없는 게 라칸이 궁극기를 써도 상대방 딜러진까지 접근하기에는 카이사밖에 안 돼요, 조합상. 그렇기 때문에 라칸만 오히려 붕뜨는 조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네. 그리고 골리앗 선수의 노틸러스가 계속 라칸을 봐주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패시브에 좀 발이 묶이면서 계속 진입하기 전에 쓰러지는 모습이 나오네요. 다몬기아 입장에서도 이 시야가 없을 때 이용 스택을 이미 먹었잖아요? 사이드로 골드를 구비하면 좋을 텐데 일단 싸움을 걸었습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이제 W 스킬을 타고 넘어와서 견제하는 액션들을 몇 번 보여주다 보니까 예상해서 했던 플레이인 것 같고요. 브레프가 라칸 궁극기가 들어가도 붕뜰 수밖에 없어요. 리신과 르블랑이 할 수 있는 게 벽대에서 스킬샷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또 한 번에 1킬을 추가하고 드래곤 스택도 하나 따라가고 있는 농심 레드포스. 다몬기아는 사이드 운영을 계속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섯 명이 뭉치게 되면은 한타에서의 밸류 차이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도는데 라칸 위치가 보였네요. 그렇죠. 그리고 농심 입장에서 스마트한 부분이 보이죠. 사이드로 돌아야 되는 챔피언들의 아이템 선택을 보면은 선체 파괴자도 있고요. 네. 아리 또한 마법 저항력 아이템 세팅을 가져가면서 사이드에서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뭐 베이시까지 올려버리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턴 분배를 해줘야죠. 동시에 사이드를 먹는 게 사실 가장 큰 이득이긴 하지만 네. 농심 입장에서는 조금 덜 먹어도 게임에 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방향으로서 가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처럼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농심이 이번 시즌 초반에 좀 다소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오늘은 골리앗만 항상 와 있어요. 탑 쪽으로 한번 왔다가 자 한번 시도해봤고요. 이럴 때 미드라도 담원기아 입장에서는 먼저 때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까다로운 것은 혼자서 자야가 클리어가 되고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농심이 이번 시즌 보여줬던 아쉬웠던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라면 잘 끓이고 있거든요. 물이 잘 끓고 있어요. 네. 이게 비빔면인지 이게 지금 농심 짜파게티인지 네. 신라면인지 일단 라면 종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딴 생각하다가 뜨거운 상태로 물이 끓고 있는데 비빔면에서 스프를 그냥 물에 풀어버린 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잘 왔어요. 네. 이제 종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것만 확실하게 정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라면마다도 빌드 오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빌드를 잘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물을 버리고 따뜻한 채로 볶아야 되는 짜파게티인지 네. 아니면 찬물에 헹궈서 먹어요. 짜파게티 찬물에 헹궈서 비비면 큰일 납니다. 스프가 안 풀어져요. 그건 짜파게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큰일 납니다. 냉짜장 이런 거 시도하지 마세요. 망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어렵게 레시피 그냥 짜지 말고 네. 네. 끓인 물 지금 잘 끓였잖아요. 그냥 그대로 스프 넣고 면 넣고 그냥 뜨거운 라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라면은 언제나 그렇듯이 뒤에 조리법대로 쌓여 있는 대로 끓이는 게 제일 맛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챔피언들 뽑은 대로 가면 돼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농심은 상대방의 지금 공세를 막아내면서 계속 힘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딱 필요한 것은 한 30분이 넘어가는 단계부터는 발언 쪽에 압박까지 더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해보자면 지금 상대방이 뭘 할지에 대해서 체크가 돼서 조금은 수비적으로 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강점인 미드라인 푸시와 함께 위쪽 정글 장악을 하면 공격적인 포지션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의 강점도 이용할 줄을 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험담인가요? 냉짜장 이거 경험담인가요? 질문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경험담이 맞고요. 오~ 대학 시절 그 어렵고 힘들던 그 시절에 자취하던 시절에 네. 매일매일 농심 라면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라면을 매일 먹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조리법을 한번 연구해보려고 하다가 연구 실패. 자 갱킹 들어옵니다. 자 다이블까지 가다보니까 요거는 최였는데요. 확정킬이죠. 이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든든 결국엔 담원기아가 사이드에서 킬을 냈고 그러면서 미드가 이렇게 뚫릴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담원기아 입장에서. 네. 미드 2차 타워까지 농심 매드포스가 얻어냈고 뭐 탑에다가 인원 분배를 투자했기 때문에 자 자연스럽게 미드에서 농심은 힘을 씁니다. 이거는 결국 교환하는 그림까지 뭐 이어지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담원기아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레이를 결국 완성시킨 거죠. 그러면서 킬까지 풀베가 가져간 게 베스트였어요. 결국에는 르블랑의 포킹 데미지가 필요한 조합이 됐거든요. 지금은 리신과 라칸, 카이사가 돌진할 수 없을 정도로 농심 레드포스의 챔피언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은 포킹력이 필요한데 르블랑의 킬준 선택은 잘한 겁니다. 네. 자, 돼지드래곤 이 스택들을 쌓는 농심 레드포스. 지금 그냥 타워를 엄청 때렸거든요. 다음 턴에는 타워를 그냥 깨버리면서 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최후의 전사가 타워를 부술 뻔했어요. 그렇지. 챔피언들도 포기하고 빠졌는데 네. 저 친구가 저렇게 잘해줄 줄 알았으면 평타라도 한 대 치고 나올 걸. 그러니까요. 방금은 좀 영화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저 친구를 대포 미니언으로 승격시켜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농심 입장에서도 상대가 턴을 좀 길게 쓴 거거든요. 불리한데 턴을 쓰면은 그걸 좀 처벌을 해줘야 되는데 농심도 좀 느립니다. 게임 자체가. 네. 미드를 푸시하고 상대 정글 장악이 아니라 계속 오브젝트 위주로 강가 쪽까지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면 이렇게 사이드가 한 번씩 뚫리면 담원기아도 기회가 생깁니다. 맞습니다. 농심이 왜 이렇게 플레이를 하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성장하면 좋은 챔피언들이 많다 보니까 모두가 라인을 먹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담원기아 입장에서 게임을 보면은 어느 한 군데를 포기하면서 약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에서 계속 한 타씩 늙는 모습이 농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약간 회피하는 식으로 플레이하기보다는 뒤에서 대기를 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아리라든지 갱플랭크가 지금 라인을 밀고 있는 곳에 그냥 본대가 가버리면 돼요. 그냥 뚫어버린다라는 마인드로. 그렇죠. 이게 라인 클리어가 안 되거든요. 네. 유글랑, 세주안이 몸으로 라인 클리어 해야 되는 챔피언인데 이렇게 본대를 밀 때 카이사가 받아먹잖아요. 이 타이밍 때 사이폴에 공략 가능합니다. 자, 바론을? 바론을? 어? 바론도 이상하죠? 너네 왜 탑과 미드에 아무도 없어? 이거는 멀리서 견제할 수 있는 르블랑 그리고 담원기아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턴은 체력 관리가 안 돼요. 이건 사실 막 먹겠다보다는 나와! 예. 아, 낚시를 좀 해볼래. 진정성이 좀 느껴지지 않는 바로 트라이였는데. 그렇죠. 그리고 템 빌드 또한 마법 저항력 아이템을 많이 갖춘 농심이다 보니까 바론 탱킹력 안 됩니다. 데미지도 느려요. 자야가 치명타 빌드가 아니라 방관 빌드다 보니까 진심을 다해서 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변수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7, 8분 전부터 농심이 5천에서 6천 골드를 앞서고 있었는데 골드 차이가 의미 있게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후반으로 가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같은 골드량의 차이가 나더라도 이거는 조금 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후반에 농심이 5대5 한타가 강한 건 맞지만 상대방이 사이드에서 끊는 액션이 한 번 더 성공하고 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5대4 구도가 됐을 때 바론을 상대방이 치면서 당황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네. 본인들을요. 자, 글로벌 골드 약 7,000 골드 차이가 나고 있는 가운데 라카비신 너무 좋았어요. 이거 지우가 지우거든요. 잠깐만요. 이러면 네, 제압 먹었죠? 제압골 갖추고 라헬이 성장하면 자 성장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었는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전 타나토스 선수의 텔레포트에 지우 선수가 시선이 다 뺏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라칸의 궁극기를 히트했고 그 결과 도주기와 전멸까지 쓰면서 자야가 잡혔습니다. 예. 다 빠지고 잡혔기 때문에 다음에 한타가 쾅 일어났을 때도 또 자야의 생존성 보장이 좀 어렵다는 그렇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인플레이 한번 당하면 다음에 수비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라칸한테 뜬 게 컸어요. 맞습니다. 아 바이블이 진짜 잘 걸었네요. 네. 그래도 이게 기쁘르미를 잘 쓰면서 카이사에게 데미지를 입혀서 망정이지 이거 담원기아가 바론 쪽 약간 바론을 간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저희가 말하는 게 농실 레드포스 이 타이밍까지 너무 잘 굴렸다. 여기서 끝낼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긴다면 농실 레드포스 이 게임 완벽하거든요. 네. 근데 끝내려고 하는 느낌은 안 들어요. 이 상태를 유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까에 대해서 선택지만 지금 고르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저 담원기아도 간헐적으로 계속 분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농실 레드포스가 많이 유리한 게 맞아요. 이 상황에서 담원기아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힘 차이가 나는데 그걸 컨트롤러서 한번 극복하려고 용싸움을 할지 미드를 밀면서 조금 더 후반을 볼지 선택해야죠. 그래도 16레벨 갱플랭크가 이 포지션이면은 저는 담원기아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날카로운 한방 들어갈 뻔했고 그래서 르블랑 포킹 잘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카이사랑 이순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일단 오! 바로 내쳐보시고 내포스타? 내용 맞았고! 자 이거 걸고 안쪽으로 뛰어드는데 뒤쪽으로 일단 풀배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전장 이탈인데 전황은 농심이 지금 확실히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상대 스킬을 또 다 빼놨고요. 네. 버텼어요. 중요한 건 자 다시 용 쪽으로 네. 그러면서 르블랑의 포킹이 지속된다면은 발을 묶을 만한 스킬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좀 쏠릴 수도 있겠는데요, 동시? 그랩이 안 맞고 있어도 위협적입니다. 네. 그래도 텔레포트로 아리가 복귀됐고 르블랑은 텔레포트가 없어서 이게 지속력 싸움에서 지금 농신 레드포스가 미드 주도권 가져왔죠? 그쵸. 드래곤 좀 두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시야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사고나요. 묶이면 사고입니다. 궁이 필사가 기대인데 와 여기서 근데 반격. 자 시간 벌 수 있고 시리즈가 위쪽으로 빠지면 루시드 여라엘 마무리했어요. 루시드 자 라엘이 활약할 수 있는 각인가요?
자 일단 둘둘 교환됐거든요. 3대 3이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골리앗 선수의 노틸러스가 몸이 앞으로 쏠린 걸 풀베 선수가 피를 잘 깎아놨고 집중력 있게 다몬기아가 잘 싸웠습니다. 불리한 와중에. 근데 농실 레드포스 입장에서는 그냥 몇몇 챔피언이 활약을 못할 정도로 깊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정도 교환이 나온 거지 아직도 유리하긴 합니다. 자, 두 팀 모두 미드 정글이 잡힌 가운데 드래곤을 가져간 농심 레드포스 그리고 담원기아는 그 사이에 미드 1차 타워를 얻어냅니다. 와, 그 상황에서 아리가 르블랑을 잡아낸 건 너무나도 좋았는데요. 이게 그 라헬 선수가 계속 딜을 하는 장면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시계가 끝난 아리가 막타를 맞으면서 당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자야와 데플랭크만 견딜 수밖에 없고 담원기아는 5명의 챔피언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본인들의 정글까지 끌어왔기 때문에 2대2 교환이 나왔는데 농실 레드포스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 같아요. 이번 한타. 그렇죠. 그래서 농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은 우리가 용을 가져가면서 미드를 내주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비에고와 아리가 죽으면서 카이사가 큰 거는 예상 밖의 변수가 발생한 거거든요. 사이드에서의 그 압박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담원기아가 그 턴을 너무 잘 넘겼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용 뜰 때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농심이 먼저 주도적으로 상대방을 끌고 나오면서 펀치를 날릴지 그 의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담원기아가 자신감이 많이 회복했습니다. 또 데미지. 와, 담원기아가 이거 슬슬 따라가죠. 앞서 저희가 7,000골드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글로벌 골드 어느새 4,500골드로 줄어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담원기아는 바론을 치더라도 리스크가 그렇게 큰 조합은 아니거든요. 탱커도 있고 딜도 빠릅니다. 그렇죠. 심지어 지금 루시드가 전멸 들고 있는 상태로 뒤로 돌았잖아요. 아, 대려 바론 치고 있고. 이거 빠졌고요. 반복. 근데 지금 풀베 위치가 매호 뒤쪽인데 자 라엘이 놀리면서 뒤쪽으로 선장 이탈. 라엘과 지우는 거의 비슷한 상태인데요. 지우도 아이가 났어요. 마무리 됐고. 아 이걸 잡고 빠지는. 자 그러나 끊어내고 바이블까지. 전투는 농심이. 아 농심이 이 싸움을 잡네요. 은근히 피가 닳지 않고 계속 한타해서 중심에 있죠. 네. 자 이렇게 되면 두 선수를 끊어낸 농심 레드포스 그리고 지우 원딜 하나만 잡아낸 담원기아거든요. 정말 중요했던 건 피에스타 선수가 가장 강력한 딜러인 나엘 선수를 마크를 잘 해놓다 보니까 네. 담원기아가 싸우더라도 딜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담원기아가 흩어져 있는 전장이었거든요. 근데 든든 선수가 뚝심있게 딜링을 잘한 것 같아요. 여기서 지우 선수가 마크 됐지만 라엘 선수와 같이 전장 아웃이 됐는데 든든이 너무 든든해요, 솔직히. 그렇죠. 여기서 칼질하면서 막 총을 쏘다 보니까 비에고 입장에서는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담원기아가 플레이메이킹은 해도 이 잘 큰 아리와 갱플랭크를 마무리할 수 없는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팀 약간 글로벌 골드 5,000골드 차이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성장세로 봤을 때 갱플랭크가 지금 압도적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네. 지금 농신 레드포스에서 눈이 띄는 부분이고 카이사가 어느새 라헬이 3캐를 바탕으로 위력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막템으로 수호천사까지 뜨게 되면은 상대방 딜러를 잡으러 들어갈 수 있는 카이사의 움직임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원기아 입장에서는 최대한 골드 몰아주면서 수호천사를 좀 뽑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론 압박을 주고 있는 게 좀 되게 커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데클랭크 공 떨어지면서 라이언이 많이 깎였고요. 그러면서 풀베 르블랑이 포킹 계속 넣어주고 있습니다. 계속 펀치를 날리고 있는 것은 얻어 터지고 있어도 담원기아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타나토스 선수가 사이드를 가지 않고 결국엔 카이사 쪽에 붙어서 카이사 플러스 르블랑 혹은 세주안이로 플레이 메이킹을 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네. 사실 이게 정석이잖아요. 격투기에서도 수세에 몰린 선수가 계속해서 주먹을 뻗어야지 가드만 올리고 있으면 맞기밖에 더 합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잘 뻗은 펀치 한 방으로 상대방을 좀 KO시킬 수 있는 환경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죠. 담원기아 어떻게 할까요? 저는 어차피 한타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사용 주고
바론 먹자라는 그 콜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강점이 사이드에 있는 거지 한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 여기서 야! 핵심력이나 막 근데 이거 됩니까? 이거 맞나요, 이거? 아, 근데 시간을 이거 줘야 되는 루블랑이 죽어서 아, 이게 맞아요? 일단 빨려줘. 몇 명 일단 혼자라고 먹어. 아, 이거 메라 모르겠다. 먹긴 먹었고. 몇 명이 살아갑니까? 살아서 만나자. 이거 다 흩어줘야죠. 살아서 만나자. 근데 지우가 딜을 너무 잘했어. 아, 소집해 텐데 이거 몇 명 지금 따로따로 마크 당하고 있거든요. 라엘은 갈 곳 없어요. 이거 궁으로 날아가면서 갖고 나요. 아, 이거 라엘 죽긴 잡히긴 잡혔지만 할 것 다 했죠. 이거는 맞습니다. 라엘 선수를 잡기 위해 농실 레드포스는 라칸과 리신의 추격을 멈췄었는데 교환이 났습니다. 와, 네. 여기서 이 각을 보내요 라엘. 근데 여기서 하나라도 더 살아야 되는데. 그쵸. 타나토스가 욕심을 좀 냈어요 이거는. 아, 이건 조금 많이 아쉬운데요. 그렇죠. 지금 바론 버프를 최대한 가지고 있어서 골드를 먹어야 되는 다몬기아 입장에서 이렇게 한 명씩 데스타이머가 엇갈리는 건 악재입니다. 지금 농실 레드포스 영혼 가져가요. 와, 화약통을 암무빙으로 피하면서 딜을 넣었죠? 루시디? 그러면서 너네 용치고 있잖아! 초시계로 흡수. 이거 바로 타면서 잡아보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비에고가 한 번만 3대3인데? 그리고 든든히 근데 꽤 버텨보고 연속킬 차단. 낙하 W 좋았군요. 자, 풀베가 여기서 잘 빠지면 이득이죠. 이러면서 루시드가 오히려 앞으로 루시드 살짝 선열 어디? 어, 이거 뭐야? 선열로 이걸 받아내면서 살아나옵니다. 이게 용도 먹지 않고 꺼냈던 농실 레드포스거든요. 지금 라엘 살아서 옵니다. 아니, 치다 말았습니다 이거를. 이거 지금 농심도 용 편하게 먹어지나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먹다가 사고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W 맞춰갖고 이거 들어가면서 수호탄 사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카이사. 아, 근데 라칸 컷? 파이블 컷? 이거 라엘이 지금 빼주하니 네.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용은 줘. 한타 보자. 한타 내. 나가 이러면 라엘 나온다. 매우 급했어요. 아, 루시드 컷. 라엘이 매우 피했어요. 지우 컷. 그렇죠. 실비는 리신이라서 캐릭 한 개가 있고요. 이거 네. 실비가 자 일단은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야 하오? 그러면서 풀맵 미드 밀고 있었고. 오, 다몬기야. 아니, 다몬기야가 Move that inspire. 아니, 진짜 다몬기야 경기력이 지금 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쳤는데요, 다몬기야. 이 판단들이, 순간적인 판단들이 예술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방금 한타에서 라엘 선수의 수호 천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 라엘의 오늘의 움직임. 어제도 오늘도 라헬은 진짜 예술이에요. 상대로 하여금 해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와, 계속 변수가 발생했고 7천까지 벌어졌던 골드가 동일해졌고요. 오, 든든. 예지력이 50 올랐습니다. 불배 트릭쇼. 근데 이거 네? 마크맨이 많죠? 늦게 쓰러지면은 턴 꼬여가지고 농신 입장에서 한번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파란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핑퐁이 진짜 말이 안 됐어요. 일단 굉장히 좋은 아리의 매혹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르블랑이 토킹을 하면서 상대의 진격을 늦춰야 되는데 그런 르블랑이 죽었기 때문에 농실 레드포스가 바론까지 순식간에 왔습니다. 근데 카이사의 데미지 딜이기 때문에 바론 마무리가 됐고 여기서 사실 도망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네. 근데 그전 타이밍에 평타한데 쳐놓고 Q로 긁은 다음에 데미지 보니까 이거 잡을 수 있겠는데? 아군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포인트 세 방을 날렸어요. 와, 그리고 라칸과 리신은 안전하게 집까지 보내줬고요. 예. 앞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대략 이제 트릭쇼로 좀 오래 버티니까 아직도 못 나왔고 자, 압박 시간이 꽤 길어집니다. 바텀 2차는 주는 게 좀 매너일 것 같고요. 1,2차가 날아간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구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포탈 골드 같은 거는 전혀 신경 쓸 겨를이 아닙니다. 자, 양 팀 이제 글로벌 골드 뭐 3,600 골드 정도 차이.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로 카이사가 성장했으면 리신 르블랑이 단일 타겟팅으로 포킹 력을 좀 기댔었잖아요, 초중반에는. 네. 근데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카이사 돌진각 잘 뜨면 싹 마무리가 가능할 정도로 셉니다. 글로벌 골드 차이가 슬금슬금 좁혀지고 있는 게 그래프로도 보이고 있고 40분 넘어간 경기에서 뭐 3,000 골드대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관 자야 돼. 이제 치명타 딜러의 카이사의 그 딜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전 한타에서 담원기아가 보여주었던 그 핑퐁이 너무나도 대단했었기 때문에 이거 모른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갱플이 돈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 골드는 사실 없는 골드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네. 돈 차이도 보이는 것보다 더 적게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두 팀 모두 좀 할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이라면 장로를 지배하는 자가 게임을 지배한다. 그리고 바론이 곧 나올 거기 때문에 장로 나올 때까지 뭐 두 장로와 바론으로 대치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농심 레드포스가 일방적으로 오브젝트 시야를 장악하고 일방적으로 포킹을 때리는 구도였는데 이 정도 되면은 담원기아도 미드 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이 4대지용 그리고 패치 만나니까 시너지가 오, 말 안 되긴 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사실 저 챔피언들 죽이려면 한 세월입니다. 그렇죠. 노틸러스가 저 템의 지금 방어력이 188에 마방이 148인 거거든요. 엄청 높습니다. 스텝업보다. 근데 이거 구도 잡는 싸움에서 지금 장로 쪽을 담원기아가 가지고 있고 바론 쪽을 농심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치명! 이거 아니 이건 사고! 사고! 와! 어땠어요? 그러면 오히려 타나토스 그러면서 와! 불패가! 아! 대박이다! 한방금! 야 이거! 어디있죠? 흡수가 되나요? 농심! 라헬이 쏘고 있네요. 라헬의 변수. 라헬 너라는 변수. 아 라헬이 세요. 라헬이 너무 세요. 세요. 라헬. 라헬만 미쳐 날뜁니다. 라헬. 미쳤습니다. 와 농신 레드포스도 상대를 많이 죽였었거든요. 하지만 수호 천사로 비에고가 챔피언을 뺏을 수 없었고 라헬의 총은 쉬지가 않네요. 아 지금 카이사가 미쳐 날뛰고 있어요. 그래도 원딜은 솔바로는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센데 솔바로는 안 돼요. 맞습니다. 이 리신과 라칸이 어그로 핑퐁되면서 부족했던 상대는 돼지드래곤 영혼이 있잖아요. 그만큼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진짜 미친 핑퐁이 나와서 정말 잘 버텼고 그동안에 라엘이 진짜 평타 한 방을 안 쉬더라고요. 와 근데 지금 혼자 남아서 네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묵을 게 없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PSA 선수가 3개의 대박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타나토스가 점사가 되는데 여기서 풀베가 마무리. 와 그렇죠. 그러면서 딜을 하는데 저 깃털이 깔린 사이로 라엘이 칼같이 거리를 채면서 계속 딜을 해요. 그렇죠. 실비도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는 게 풀베한테 어그로가 끌렸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좋냐? 네. 그 다음에 분신 리신 진이 W로 맞춰놓고 마무리하고 마무리까지. 와 저를 라헬 무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시 보기 하면 부끄러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맞습니다. 서로 스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먼저 걸 수 있는 CC 한 방이 되게 중요해요. 루시도 돌아요. 네. 루시도 돌고 풀베도 갖고 오고 있고. 아, 근데 루시도 심상치 않아요. 루시도! 수호천사 바로 빠지고. 아 수호천사 빼면서 근데 화약통 초대박 났습니다. 지금 이거 변수. 근데 라헬을 부르는데 라헬이 안 죽어요. 라헬이 멈춰요. 라헬 잡았어요. 라이콘 그리고 이 한타를 농심 레드포스가 화끈하게 제 앞에 냅니다. 또다시 이번 턴은 농심이에요. 맞습니다. 리신이 킥을 잘했지만 수호천사로 한 턴 벌었고 전장이 갱플랭크 궁 위에서 이뤄졌어요. 네 그러면서 화약통이 대박으로 터지다 보니까 옆에 있던 친구들 광역대 너무 많이 입었죠? 맞습니다. 미신이 잘 찼는데 잘 찬 게 오히려 악수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게임이 끝나가죠? 이건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이거 목숨 걸고 미녀 베이트 칠 수 있나요? 안 돼요. 농심 레드포스가 위기는 있었지만 실패는 없다. 상대방을 완벽히 제압하면서 넥서스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바이블이 서포터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못 막아요. 자, 1킬을 추가하면서 결국 넥서스 파괴입니다. GG! 44분간 41킬을 주고받았던 난카로운 끝에 농심 레드포스가
1승을 몰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있었지만 농신 레드포스가 초반에 벌어놓은 그 골드의 양은 엄청났습니다. 네. 또 농신도 한타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여러 차례 마지막까지 보여주다 보니까 결국 담원기아를 잠재웠네요. 아, 담원기아의 저항도 거셌고 한 고비만 넘었으면 이 경기를 잡겠다 싶었는데 아, 마지막 그 위기가 오네요. 맞습니다. 수호천사 차이도 좀 마지막 한타 때 컸죠. 특히나 이번 농심 레드포스의 경기에서 PSI 알이 그다음에 든든히 화려하게 부활했다? 네. 라는 점이 농심 레드포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4대5 교전이었죠. 갱플랭크 심지어 탑에서 채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본기아 입장에서는 최소한 지지 말았어야 됐는데 농심이 스킬을 연달아 맞추고 핑퐁을 계속해주면서 다 잡아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PSI 알이 또한 엄청난 활약을 해줬죠. 저는 벌써부터 라헬과 든든의 딜량이 궁금해요. 아, 진짜 거의 한 6-7만 꽂아 넣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후에 르블랑이 잘림에도 불구하고 다본기아 바로 먹었어요. 근데 라헬이 교환을 합니다.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주었었고요. 여기서도 갱플랭크를 잡아내면서 몇 명이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교전이었잖아요. 근데 핑퐁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합니다. 다몽기야. 그렇죠. 리신과 라칸. 이 핑퐁이 미쳤죠. 리신이 한 번, 라칸이 한 번. 전멸 쓰면서 선혈을 여러 명에게 바르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도 상대방이 드래곤을 가져가긴 했으나 힐을 또 되게 많이 가져갑니다, 라이리어.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카이사 위주로 게임이 돌아갔었어요. 다몽기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삐죽 튀어나와 있는 챔피언을 세주아니 궁극기와 카이사 궁극기로 노려봤으나 안 터졌고 그래도 풀베가 마무리해주면서 여기서도 무릎 핑퐁이 네. 다몽기아 쪽에도 웃어주죠. 그쵸. 이 상황에서는 결국에 르블랑이 시선을 끈 것과 리신이 다시 한번 부활하면서 핑퐁이 되다 보니까 라엘을 맡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동안의 원딜 캐리의 좀 진술을 보여주는 전투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교전에서는 발로 찼는데 상대방의 강력 딜링도 어마무시했어요. 그렇죠. 이 죽은 자야가 결국은 태어나서 궁극기까지 썼고 그걸 마무리하려고 몸이 쏠렸죠. 자야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몽기아의 많은 챔피언들이 몸이 쏠렸고 그러면 갱플랭크한테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려 41킬을 주고받은 난타전 끝에 승리가 나왔고 와 지금 오. 자야도 진짜 보이지 않게 지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딜을 넣었네요. 그렇습니다. 포킹 딜을 비롯해서 꾸준하게 딜을 넣는 모습이 주요했었던 것 같고요. 또 든든의 갱플 초반에 말렸지만 역시 든든이다. 그렇습니다. 아, 초반에 가서 두 번이나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어섭니다. 그렇죠. 사실 더 말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비 선수가 전령을 먹고 나서 전 디바 준 플레이가 실비 선수가 굉장히 스마트한 선수라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환 구도가 이루어지고 020 갱플을 딜을 봐준다? 이건 사실 어려운 선택이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 든든 케어가 이루어졌고 후반 한타까지 캐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분위기가 바뀌는 시점에서 한타에서 아 진짜 비에고의 활약이 굉장히 네. 또 눈에 보였죠. 그렇죠. 드래곤 쪽에서 교전을 만든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비에고가 다 만든 거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농심 레드포스도 모든 선수의 고른 활약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신인 선수 인터뷰 원한다. 신인 선수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중고 신인 든든 선수입니다. 자, 든든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챌린저스 가족 여러분들께 신인처럼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농심 레드포스 탑으로 데뷔한 중고신인 든든 박준호라고 합니다. 잘 받아주네요. 센스쟁이. 자, 우리 든든 선수 오늘 이번 시즌 사실 스타트가 조금 불안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4연패했었는데 어제부로 좀 다시 팀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연패할 때도 팀 분위기가 막 그렇게 심각하고 그러지 않았어가지고 계속 좋게 좋게 생각하고 네 이어와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
채팅창에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아 든든 저 선수는 멘탈이 참 강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방송 화면에서도 2킬을 지금 리신이 와서 두 번이나 갱킹 와서 두 번 와서 두 번 다 잡혔는데도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때 고개를 끄덕끄덕 할 때의 서브텍스트, 이 속마음은 뭐였습니까? 이게 그 갱 두 번 당한 게 다 알고 있던 거 당한 거라 아이고 망했다, 이거 나 때문에 질 것 같다 이 생각하고 그냥 약간 좀 안절부절 하긴 했어요, 속마음으로. 전혀 안절부절하는 리액션이 아니 이게 아 안절부절 아 나 때문에 지겠다 아 이거는 좀 좀 여유 있는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네. 그러는 동안에 비에고가 아래쪽에서 좀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아 우리 정글도 탑 게임 해주지 약간 이런 마음은 좀 안 들던가요? 물론 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이게 동선이 반대인 만큼 제가 잘 받아줬어야 되는데 오늘 좀 못 받아줬던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많이. 그러면은 게임 내에서 사실 비에고가 전령을 갖고 있는 타이밍에 탑 다이브를 봐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장면은 실비 선수가 든든 선수한테 미안해서 온 건가요? 아니면 든든 선수가 불러서 온 건가요? 탑 좀 위험해 보였거든요, 그 타임 때. 제가 대충 얘기해줬는데 승복이 형이 그 말 안 해줘도 근데 올 것 같긴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농심엔 드래곤 쪽에서 초대박 한타를 만듭니다. 그때 든든 선수 열심히 탑에서 채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래쪽에서 막 승전보가 빠바박 울려요. 그때의 심정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진짜 제가 지금까지 롤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가장 행복한 한 방이 오늘 터졌군요. 네. 예. 네. 아니 근데 조금 의외인 게 MBTI가 I예요? ISTP?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든든은 누가 봐도 E인데. 오. 아니 I가 어떻게 그 도라에몽 모자를 쓰고 평방시를 꺼내고 가죠? 확실합니까? 몇 번 해봤는데 다 아이로 나오긴 했어가지고 네, 생각보다 소심해서 제가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MBTI 검사도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무념무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속았어요, MBTI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농심이 다시 한번 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농심의 팀 색깔은 한타가 정말 강하다라는 느낌인데 요즘엔 템포가 조금 느린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뭔가 팀원들이라든지 뭐 코치진들이라든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게 있나요? 우리 이대로가 좋아 아니면 조금 더 템포를 빨리 가보자 하는 것들이요. 템포 빨리 올리는 게 일단 저희 목표긴 한데 아무래도 저희 바텀 듀오가 생신인 선수들이다 보니까 좀 천천히 합 맞추면서 약간 저희 상체가 좀 더 라인전부터 잘 해줘야 되는 느낌으로 일단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공감게 이제 동생들이 좀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좀 든든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마인드도 아주 건강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든든 선수 은근히 팬이 많아요. 지금 사실 굉장히 좀 그렇긴 한데 초가스 플레이라든지 그때 각다 사이온 이런 것 때문에 팬이 엄청 생긴 것 같아요. 그때는 가슴 아팠지만 결과적으로 그 이후 팬들이 많고 든든은 쿨감을 가야 제맛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우리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응원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재밌고 수준 높은 게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든든 선수 앞으로도 지금처럼 팀원들과의 좋은 합을 자랑하면서 계속 성장하는 멋진 든든한 선수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든든 선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든든이 MBTI가 I라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네요. 그렇습니다. 네. 누가 봐도 한 트리플 E처럼 보였었는데 그렇죠. 네, 게임할 때 그리고 뭐 일상생활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렇죠. 형처럼 보여요. 그렇죠. 동생들을 이끄는 모습. 이 바텀에서 좀 신인들이다 보니까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좀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참 어른스럽네요. 되게 끌고 간다는 마인드가 멋졌고 농심 입장에서는 지금 저번 시즌 담원기아 그리고 DRX까지 꺾으면서 성적 좋았던 팀들을 꺾으면서 연패도
꺾고 되게 좋은 지금 분위기를 갖고 있고 저는 농심이 후반 템포는 좀 올려야 된다고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이번 경기를 보면서. 그래서 많은 걸 얻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승리도 검은 패배를 통해서 많은 피드백을 배울 뿐만 아니라 승리를 하긴 했지만 중간에 후반에서 좀 템포를 확실히 조일 땐 좀 조여줘야 된다라는 또 리라이설의 날카로운 또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심 레드포스가 연패 탈출하고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귀중한 1승을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오늘의 세 번째 대결로 돌아옵니다.